네, 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최근 들어서 오늘의 마이 주식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 화장품 기업인 LG생활건강에 이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전저점 이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13만 1,000원대. 근데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실적이 안 좋았고 좀 답답한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거를 좀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예. 실적 2분기 매출액은 1조 3,900억 원. 뭐 일단 전년 대비해서 3%가량 증가한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878억 원. 39.8%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실 뭐 예상은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나눠봤을 때도 해외 사업 쪽에서 영업이익이 201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55%가 이건 감소했거든요. 아마 미국, 중국 법인의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인 것 같아서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브랜드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쪽도 지금 역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설화수가 고가 쪽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딱히 좋은 말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깝깝해지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한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저가 라인보다는 고가 라인, 소위 프랑스 제품 아시죠? 뭐그 화장품 쪽에서 예전에 굉장히 비싸고 명품 화장품이라고 했던 그런 점들, 우리도 여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는 그런 브랜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에서는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휘라든가 지금 수미라든가 이런 쪽은 좀잘 되고 있는데 왜 설화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브랜드력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실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네. 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거든요. 이미 시장에도 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적 발표 흐름을 본다면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아도 나중에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조금만 있어도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완전히 업황이 펴지는 않을지라도 그만큼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으면 이번 기회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그두 가지를 다 모두 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화장품 쪽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들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는 구조조정이 정말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어디서의 구조조정이냐면 오프라인 채널의 구조조정까지 그 뭐라 그러죠? 오프라인 매장?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정리한 오디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미지 쇄신. 그러니까 아예 브랜드를 바꾸기 위한 비용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빠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게 나타났는데 아모레퍼시픽 이두 가지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LG생활건강처럼 좀 수요가 좀 많았느냐? 이것도 딱 특히 그러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디비치를 이후로 해서 또 추가적인 브랜드가 나왔고 이게 중국인들의 성향에 너무 잘 맞아서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수미라는 그 발효 크림 그거는 이제 LG 생활건강이거든요. 그쪽에 또 한번 또 약진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고 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너무 화장품 쪽에서 공격적으로 막 M&A 하고 그러면서 이거 너무 무섭게 공격적으로 M&A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품 기업이 대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황 돌아서는 거 보고 대기업도
좀 많이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에서 아모레퍼시픽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이게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들이붓는다고 이제 어떤 기업의 실적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이제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이제 뭐잘 잡아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오프라인 쪽보다 온라인을 점점 이렇게 강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수치로도 봤을 때 이커머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의 루트를 보자면, 아리따움 쪽에서 채널을 좀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움의 원래 기본 매장들을 아리따움 라이브라는 형식으로 좀 어떤 리모델링을 플래그십인가? 해서, 아, 예. 네, 약간 플래그십처럼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이미 일단, 근데 다른 데 다서 한 거잖아. 그렇죠. 시세관계 문제예요. 네. 예. 그게 좀 늦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늦게 시작했지만, 돈도 일단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사실 나아질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지배적이더라고요. 개선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개선은 될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죠. 증권가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투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 이런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네네. 뭐, 누구랑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게참안 좋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두 기업이 원래 비교하면 화장품에서는, 안 네, 되는데, 그렇긴 화장품에서는 경쟁 한데,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LG생활건강이 주가의 흐름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서 두 가지가 꼽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고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고 있다.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 말고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로 발을 뽑고 있다는 거죠. 일본 쪽도 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쪽의 로컬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M&A. 너무 무섭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그런 게 지금 현재 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지금 이제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성도 눈에 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마 쪽도, 그러니까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약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어떤 목적은 아닌데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더마 쪽도 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역의 확장도 제대로 잘 짚어서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품 브랜드 쪽에 어떤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간다는 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은 어떤 브랜드 스토리를 잘 써가는 쪽이 LG생활 건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 좀 아쉽네. 아모레퍼시픽이 좀더 약진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 여전히 시장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요? 시장 밖에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층 분들에게는 크게 각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니스프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 없이도 좋은 품질을 가지고 퀄리티를 가지고 좀 라인을 잘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매장을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이거 보면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러면서 이것저것 쓰게 되는데요. 그 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품 화장품과, 그러니까 좀 수익성이 많이 나면 명품 화장품 설화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에 대해서 쓰신다는 어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쵸. 설화수는 이제 나이대가 엄마한테 좀 선물 있는, 드리는 네, 거. 예. 그런 라인업으로 그런 알고 있어요. 이미지도 어느 정도 좀 빨리 바꿔야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상당히 좀 올드한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을 모델로 택하면서 약간 이미지를 바꾸는 거 네.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있는데. 저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드렸던 게 제가 한창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즌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년? 그때는 네. 그땐 최고였어. 1등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아모레퍼시픽의 사내 문화도 뭐 굉장히 네. 뭐 개방적이고, 굉장히 칭찬하는 네, 뭐 누구님이라고 분위기였죠. 부른다 그러고, 여러모로, 그리고 뭐 건물도 되게 예쁘게 지어놨다 그러고, 어제 용산 갔다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너무 예뻐서 그 네네. 주변에 부동산을 아주 핫하게 만들어 네, 맞습니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시장에서 바깥으로 잠깐만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이미지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뭔가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움직임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을 좀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더 우리에게 기대를 줄 만한 뭔가를 조금 더 해줬으면 상당히 꾸준하고 꾸준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라 좀더좀 눈에 띄는 것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워낙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내에서도 핫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기대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줬으면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초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너무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타이밍도 늦어진 것 같고, 실적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증권가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에 제가 조금 딱 매력적으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다림이 진짜 길어지기는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사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좀 결정적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 럭셔리 브랜드의 강화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비용 투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예전 얘기들을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틀림이 없지만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하반기도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을 했고요. 목표가 역시 18만 원까지 낮춰잡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그 국산 화장품 제품이 또 외국인들이 사간다고 해서 면세를 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화장품의 구입 개수를 이미 제한을 했던 건 LG생활공간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제한을 하면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그 경영 전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방금 보셨던 대신증권의 전망은 아직까지 성과를 기대하기엔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여러 증권사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각 증권사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반기에도 안 되고 뭐 내년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시되 현재 어떤 실적 흐름 그리고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